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땅콩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생땅콩 1컵 준비했습니다. 설탕 4스푼, 물 4스푼, 강한 가루 1티스푼 쓸게요. 자, 물 2스푼에 강한 가루 1티스푼 이렇게 물에다가 녹여 놓을게요. 설탕 넣어주시고요. 물, 강한 가루, 젓지 말고 놔두세요. 말린 땅콩으로 하시면 바삭바삭하고, 이렇게 말리지 않고 한 것은 속이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그렇습니다. 두 가지 다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또 기초가 생기면 땅콩 올려주세요. 자, 생땅콩으로 해도 다 있습니다. 예, 열에. 자, 지금까지는 강꿀입니다. 자, 물이 조금 졸았을 경우에 물을 중불로 줄일게요. 수분이 날아가게 이렇게 저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뻑뻑한 감이 옵니다. 자, 이게 다 됐을 경우에는 딱딱 소리가 납니다. 그때 불끄면 돼요. 소리가 나죠? 굳이 않게 이렇게 삐주세요. 불 끌게요. 딱딱 소리 나죠? 그래서 붙지 않게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자 온 상태로 설탕이 이렇게 다 달라붙었어요. 자, 다 됐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붙었죠. 그래가지고 식혀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식혀주세요. 식혀서 소독된 병에다가 보관하면 됩니다. 저는 설탕만 넣고도 해놓은 게 있어요. 식으면 병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